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당시 구은수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였던 상황. 구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발표한 걸 들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검찰은 경찰 길들이기를 해요. 구원수 IDS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을 합니다. 그러셨죠? 네. 경찰을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IDS는 원래 작년 청수 2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나왔는데 아마 국정농단 사건 하느라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진영이 갖춰지고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 대표의 돈과 윤모경이 인사청탁이 구은수 청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경희가 김 대표 관련 사건을 배당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한때 차기 경찰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경찰 조직 2인자의 직권 남용 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수사를 이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김 검사는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이우현 의원 구속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김 대표의 자백이 단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김영일 검사와 김성훈 대표의 최초 만남 과정입니다. 당시 김 대표는 1조 원대 사기로 인한 두 번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반면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방위사업수사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검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무관한 김성훈 대표를 구치소에서 자신의 검사실로 줄기차게 불러냈습니다. 이후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은수 전 청장과 이우현 의원을 구속하면서도 뇌물 사건을 자백한 김 대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김성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죄 사실을 갖다가 폭로해갖고 형이 늘면 당연히 폭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영일 검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일단은 내가 뇌물 갖다가 불긴 부는데 뇌물 받은 놈만 기소하고 나는 기소하지 말라 이런 묵시적 청탁이 다 있는 거예요. 즉 경찰 최고위급을 올감할 수 있는 범죄를 자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김성훈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거라고 피해자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은 수사 일선에서 암암리에 벌어진다곤 하지만 사실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은 허위 진술과 피의자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우려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백을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플리바게닝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뇌물 수수자가 있는데 공여죄는 아예 처리도 하지 않는다.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 그런 거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김영일 검사는 구은수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한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을 거쳐 이듬해 2018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9년 8월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수사정보 1 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가 나면서 김영일 검사 또한 제주지검으로 좌천됐고 현재는 대구지검에 재직 중입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했군요. 네. 이번에는 검사입니다. 김영일 부장검사. 네, 이 검사가 유독 김성훈 대표의 범죄에만 눈을 딱 감은 건데 검찰과 김 대표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김영일 검사는 김 씨가 자백한 사건들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감돼 있던 김성훈 대표는 뭘 얻었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럼 김성훈 대표가 대체 뭘 얻으려고 한 건지 김 대표의 진짜 노림수,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김성훈 대표가 두 번째로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 2017년 IDS 홀딩스 피해자들 앞에 자신을 김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한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한모 씨였습니다. 한 씨는 피해자들에게 김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는 김성훈과 17년 친구입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 씨는 성공한 사업가도 김 대표의 오랜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기 전과자인 한 씨는 지난 2016년 2억여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역시 서울구치소로 붙잡혀 들어온 김성훈 대표와 이때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 대표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그 뒤에 거액의 은닉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씨는 김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석으로 출소할 예정이니 해외에 있는 IDS 홀딩스의 자금을 나에게 주면 사업성이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대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주겠다. 당시 김성훈 대표는 두 번째 검거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브로커 한 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보석으로 풀려난 한 씨가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겉보기엔 그럴듯한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그러고는 이 투자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그 대가로 김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씨는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지만 실제 가치는 수십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기 당했던 돈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돈을 뜯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속이는 2차 범죄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을 구슬릴 직원을 구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거액의 은닉 자금 중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 씨가 아무 대가도 없이 탄원서 받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김성훈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은 홍콩에 범죄 수익 은닉 금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범죄 수익 은닉 모의할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이게요. 단지 관세 구치소에서 그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숨겨놨던 돈을 전달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자금 관리인을 비롯한 외부 조력자들과도 보조를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삼엄한 교도소에선 서로 의논도 외부 연락도 쉽지 않았던 상황. 피해자들은
김성훈 대표가 이런 계획을 모의한 곳으로 의회의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김 대표가 구은수 전 청장 사건을 자백한 김영일 검사의 검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영일 검사실 출정 기록을 보면 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김 대표와 한 씨가 무려 23번이나 같은 날 검사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검사실에 또 다른 IDS 홀딩스 관계자가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준법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예모 씨. 실제로는 수감 상태인 김성훈 대표의 은닉 자산을 관리하며 한 씨에게 돈을 건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자금 관리인이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한 2차 범죄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김성훈 대표, 한모 씨, 그리고 예모 씨가 모두 김영일 검사실을 드나든 게 확인된 겁니다. 김성훈을 포함해서 그 공범들을 그 수시로 그 김영일 검사 그 검사실에서 불러가지고 뭐 명목은 그런 겁니다. 수사에 필요한 범죄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횟수이고 더군다나 외부에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추가 범죄였습니다. 결국 검사와 재수가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래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김영일 검사는 뇌물 사건들을 줄줄이 자백받아 실적을 올렸고 수감돼 있던 김 대표는 자신의 형량을 깎을 계략을 공범들과 의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검사가 2차 범죄를 사실상 방조해 김성훈 대표에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이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입니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 수익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검사실 뒷거래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추가 범죄를 상담하며 공범을 만난 곳 중에 하나로 검찰청의 검사실이 지목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사흘 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개소식 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윤 총장의 집무실에서 이 보도와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오히려 김영일 검사를 칭찬했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 전 장관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총장은 김 검사가 전 경찰청장 구 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는 등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는 총장이어서 총장의 청구 없이 검사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든다 해도 징계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지만 의정관 개소식 시간이 임박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추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김영일 검사가 사건 제보를 대가로 김성훈 대표에게 편의를 봐줘 2차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보도를 보고도 김 검사를 두둔한 셈입니다. 내가 검찰총장 같으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영일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있다.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유추 가능하잖아요.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총장 부임 직후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 소속으로 영전한 상태였습니다.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윤 총장이 핵심 참모조직 소속인 김 검사가 연루된 문제를 알고도 눈을 감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김영일 검사 문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휘 책임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나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입니다.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포함해 피진정인 김영일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나 면담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건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영일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사실에서 2차 범죄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다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도 각자의 사건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라며 김 대표와 한모 씨가 검사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은밀한 사법 거래의 통로로 지목되는 검사실 출정. 법무부는 지난해 20번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감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 넘는 수감자들이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당하며 부당한 진술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33.8%에 달했습니다. 출정에 오면 출정 오는 게 서로 간에 약간 니즈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편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과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라면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600억 원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1조 원대 사건으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주범은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2차 범죄를 모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정치권과 경찰, 검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끈끈한 관계, 스트레이트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